그러자 어린 남자는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.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. 그리고 피터하세요. 조금 더 무섭게 돼요.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는 거. 이거 아, 햇니까 같이 피터하세요.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네. 같은 호흡이라서 따로따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. 술 마시고 있지? 술을 마시죠?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. 5억 1백만 가만히 좀 있어. 나는 할 일이 많아.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쓸데없는 일로 허비할 수 없어. 정말 아름다워요. 그래요? 저는 햇님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어요. 지금은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. 제게 물을 좀 줄 수 있나요? 여긴 사막이야.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. 지구는 엄청 크거든. 난 지리학자야. 바다나 강, 도시나 그들도 자신이 뭘 찾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. 어디서 돌아오는 거예요? 저건 아까 그 기차가 아니야.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.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. 안녕? 난 여기 있어. 잠깐 나만. 왜 이런 것을 팔아요? 이 앱을 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.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에 오직 3분이... 문맥으로 봤을 땐 너무너무 잘했는데 앞에 감정하고도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. 그치? 그것만 그래서 다시 갈게요. 또 밤낮을 위해 있던 딴 순수